Hello, Korea. My name is Shaq. Oh, 피곤하시네. 감사합니다. Can you speak Korea? Teach me.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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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까지 완벽하게. 그런 거 하지 마요. 여보세요. How are you feeling to visit Korea? Get to see old legends. Get to see a great scenery, and it's just nice to be back. Do you have someone to really want to meet in Korea? Hongman Choi. Hongman Choi. Yeah, you know him, the fighter. Yeah, I want to meet him. I like him. 최홍만 씨하고 누가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최홍만 씨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Yeah, he is. Yeah. 아, 도대체 최홍만 씨는 얼마나 큰 겁니까? 꼭 한번 보고 싶네요. Today is the first meet time. Yes. 네, 네, 네. I know he was. He was a great player for the country. It's nothing but respect from me to him. You know, one great player to another. 서정훈 씨는 샤키로니 네. 그냥 가장 나오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체격에 유연성이랑 기술을 네. 다 같이 한꺼번에 겸비한 사람이 근데 아직도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본인 칭찬이죠. 자, 한때 최강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샤키로니과 서정훈.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평행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평행이론, 숫자 3과 6으로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탄생! 3월 6일이고 6월 3일. Yeah, 3 and 6. Wow. Yeah, what a pleasure. Yes, really funny. 이게 뭐야? 성격이 좋으신데요? He is out. 네네네. 아우. 형. 아우. 자, 급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평행이론, 샤키로닐과 서정훈 하나로 묶는 어마무시한 별명, 공룡 센터! 자, 코트 위의 무법자 샤키로니 누가 그를 막을 수냐? 공룡 센터라는 별명에 걸맞게 무려 10개의 농구 볼트를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선수죠? 차정훈 씨도 부순 적... 안 돼요. 몸이 이 정도 돼야지 그게 아무나 부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정훈 씨가 정말 작아 보이시네요. 애들 저 미니 골대도 아니고. 네, 안 돼요. 아, 별명 짓는 거 굉장히 들었어요. 아우니까 아니, 하지 마요. 별명 하지 마. 별명 하지 마. KCB, Korean Cool Breeze. 아, thank you, 하지 말아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서정훈 씨. Thanks a lot, thanks a lot. 자, 은퇴 후 빛나는 예능감으로 예능 공룡이 된 서정훈 씨. 샤킬 오닐의 예능감, 과연 볼까요? 보통이 아닙니다. 까당하고 넘겨져도. 자, 보세요. 이렇게 뽁뽁이만 두르면 끝! 제가 볼 때는 런닝맨 한번 나가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나온다면? 맞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웰컴 투 런닝맨!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드릴게요! 자, 평생 잊지 못할 샤킬 오닐과의 만남 유쾌한 시간 만들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